대학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슴근 부위 펙토랄 리전을 다룹니다.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상지를 다루는데 실제로는 상체, 즉 몸통, 토르소, 이 중에서 특히 가슴이 가지고 있는 근육들도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 상지, 어퍼림입니다. 상지, 어퍼림은 기계공학적으로 볼 때 연속된 관절에 근육으로부터의 힘이 공급되는 부위로서 제일 말단에 있는 손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즌 1에서 배우셨던 보니 토렉스에서 연속된 스캐플라가 일련의 강력한 플랫 머슬들에 의해서 고정되어 안정적인 베이스로 작용하여 상지가 제대로 된 펑션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깨 관절 글래노 휴메럴 조인트는 운동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팔꿈치의 플렉션은 팔을 몸통에 가깝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서 식사나 개인위생이 가능하고 익스텐션 상태에서는 다양한 데일리 액티비티의 넓은 반경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네이션과 슈퍼네이션을 통해서 거의 180도 회전이 가능한 forearm의 움직임이 손의 functional capacity를 최대화합니다. soft tissue 상에서는 deep fascia들과 synovial cysts들이 근육과 힘줄들 사이의 서로 간 혹은 다른 구조물 간의 excursion 운동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neurovascular bond들은 이러한 fascia가 condensation 되어 다른 구조물들과 분리를 시켜주고 또 그 구조물들 사이를 글라이드,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퍼림을 학습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근 부위인데 오늘 다룰 부위죠. 펙토랄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가슴 부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겨드랑이, 엑셀라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다룰 부위는 어깨뼈 부위인 스캐플라 리전과 어깨 세모근 부위인 델토이드 리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윗팔, 암의 앞면과 후면인데 해부학적으로 윗팔은 암이고 아랫팔은 포어암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암이라고 했을 때 윗팔과 아랫팔을 동시에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해부학에서는 암과 포어암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팔 오금 큐비탈 파사가 되겠죠. 해부학적 자세에서 팔꿈치의 전면에 있는 것이 바로 팔 오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손등, palm of the hand and dorsum of the hand가 되겠는데 네, 교과서에서는 아랫팔, 포어암과 손바닥 및 손등 부위는 기술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강의 부분으로 돌아와 펙토럴 리전, 가슴근 부위, 가슴 부위, 흉부를 다룹니다. 가슴 부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패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패시아는 보통 근막으로 번역이 되는데 글자 그대로라면 근육을 싸고 있어야 되는 막인데 일부 국어 사전에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만 맞는 말이고 정확하지는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 해부학 용어에 관해서는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어 역시 다소 그러한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국어 사전에서는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진 막으로 피부의 깊은 곳이나 근육, 장기, 몸 안의 공간을 싸는 층을 이른다 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정확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장기나 혈관, 뼈, 신경섬유 그리고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얇은 케이싱으로서 우리가 흔히 자주 먹는 비엔나 소시지의 외피와 비슷한 개념인데 참고로 비엔나 소시지의 그 외피는 식용 셀로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식물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막 패시아의 주요 성분은 콜라겐으로 리가먼트, 에이포 뉴로시스, 그리고 텐던의 성분과 비슷하고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해부학 용어의 정의 간에 다소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패시아와 관련해서만 좀 더 알아보게 되면 자주 인용되는 노미나 아나토미카 1983년판과 1998년에 배포된 터미널로지아 아나토미카의 정의가 다소 다른 편입니다.
현재 기준은 보통 터미널로지아 아나토미카를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패시아의 분류에서 발생을 하는데 노미나 아나토미카에서는 superficial fascia, deep fascia, visceral fascia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과서에서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로지아 아나토미카에서는 superficial fascia를 분류체계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deep fascia란 용어는 superficial fascia가 없다 보니까 fascia of muscles에서 글자 그대로 근막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visceral fascia, 네, 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것은 visceral fascia와 parietal fascia, 즉 장측 막과 벽측 막으로 세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복부를 설명할 때 superficial fascia는 피부 스킨의 최하층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곳의 주로 구성 성분은 loose connective tissue, 같은 말로 areola tissue라는 표현이 있는데 loose connective tissue이면서 주로 adipose tissue를 가지고 있는 곳을 의미하게 되고 이것을 피부 integumental system으로 볼 때 subcutaneous tissue 혹은 subcutis 혹은 hypodermis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 부분과 실제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 때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로인 subcutaneous injection 때 자입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하지만 보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 층 속에서 스트레이트 멤브라노즘만 지칭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레티나클럼 큐티스 프로펀더스와 레티나클럼 큐티스 슈퍼피셜리스가 딥 페시아 쪽이나 더미스 쪽으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시아라는 명칭을 조금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냥 페시아 오브 머슬 혹은 머슬 페시아만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은 근막이라는 번역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항상 이 규칙이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과서의 기술 순서에 맞춰서 실제 해부하여 들어가는 순서인 superficial에서 딥한 차례로 기술을 할 텐데요. 먼저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펙토럴 리전 혹은 토렉스의 피부는 cutaneous vessel들의 직접적인 혈류 공급을 받거나 피부 아래의 근육들로부터 기원한 muscular cutaneous perforator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습니다. 이 피부 아래의 근육들이란 앞으로 배우시게 될 intercostal muscle들, 그리고 pectoralis major, latissimus dorsi, 그리고 trapezius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된 혈관들은 thoracoacromial artery, lateral thoracic artery, superficial thoracic artery, 그리고 internal thoracic artery, anterior and posterior intercostal artery, thoracodorsal artery, transverse cervical artery, dorsal scapular artery, 그리고 circumflex dorsal artery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부위의 신경 지배는 cervical spinal nerve와 thoracic spinal nerve의 지배를 받죠. 토렉스의 fascia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superficial fascia는 주로 fat으로 구성되고 피부에 엉성하게 붙어있어 신부의 구조물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작은 혈관 등과 신경들이 이 superficial fascia를 뚫고 나와서 피부에 다 있죠. 다음 시간에 소개될 여성의 유방의 경우에는 superficial fascia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superolateral extension의 경우에만 deep fascia에 박혀있어서 이것을 axillary process 혹은 유방의 tail, tail of Spence라고 부릅니다. 유방암의 발생이나 lymphatic drainage와 관계가 있지만 최근엔 이 구조물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다소 해부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토렉스의 상부 목 근처에는 좀 이따 설명드릴 platysma muscle이 superficial fascia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실제 해부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교과서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개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고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확인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피부신경들인데요. 피부신경은 빗장위신경인 supraclavicular nerve들로서요. 안쪽 빗장위신경인 medial supraclavicular nerve, 중간 빗장위신경인 intermediate supraclavicular nerve, 그리고 가쪽 빗장위신경인 lateral supraclavicular nerve가 있습니다.
다음 갈비사이신경, 네. 인터코스탈 너브라고 부르는 갈비사이신경의 앞피부까지 엔테리어 큐테니어스 브랜치와 동일한 인터코스탈 너브의 가쪽 피부까지인 레터럴 큐테니어스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 동맥들이 슈퍼피셜 아터리들이 있겠죠. 이 얕은 동맥들로서 먼저 슈퍼피셜 서비컬 아터리 그리고 속가슴 동맥이라고 하는 인터널 토래식 아터리의 관통까지 펄포레이팅 브랜치 그리고 가쪽 가슴 동맥 레터럴 토래식 아터리의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넘기고요. 한편 이 부위에서 펙토럴 리전에서 딥페시아로서는 개별 근육들을 둘러싼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좀 유명한 것으로서는 클라비펙토럴 페시아가 있고요. 이것은 근육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설명을 잠깐 미뤄둡니다. 플라티스마 머슬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넓은 목근이라고 불리는데요. 머리 및목 회복 시간에도 나왔던 이 근육은 가장 천층, 슈퍼피셜 레이어에 위치한 근육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목의 근육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가슴근 부위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사각판상으로 생겼으며 슈퍼피셜 페시아 속에 위치해서 큐테니어스 머슬로 볼수 있는데 피부와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어렵고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의 서비컬 브랜치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펙토럴리스 메이저와 델토이드 머슬을 감싸고 있는 페이시아의 위쪽에서부터 기시해서 빗장뼈 클라비클을 타고 넘어서 정중선으로 비스듬히 근 섬유들이 주행하다가 심피시스 멘타이 아래쪽에서 서로 교차하는데 측면의 근육들은 얼굴까지 올라가서 아래 턱이나 아래 입술의 피부에 정지합니다. 플라티즈마 머슬은 근육을 덮고 있는 피부에 중요한 혈관 공급처이기 때문에 마이오 큐테니어스 플랩을 젖힐 때 근육을 온전히 포함해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술 후에 피부가 괴사된다거나 혹은 창상 치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 근육은 페이셜 아터리의 서브멘탈 브레치와 수프라스카퓰라 아터리로부터 동맥혈 공급을 받습니다. 기능으로서는 턱과 목 사이의 컨캐비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악을 디프레션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표정을 지을 때 구각, 앵그론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이를 악담을 때에는 목의 피부를 위로 당겨주는 역할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순서 규칙을 깨고 토렉스 부위의 혈관과 신경 공급을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체스트월, 가슴벽의 인트린식 머슬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종류는 인터코스탈스라고 해서 인터코스탈 머슬들이 있고요. 섭코스탈레스, 그리고 트랜스버서스 도라시스, 레베이토레스 코스타룸, 세레이터스 파스테리어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그리고 때때로 스터날리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가슴벽, 체스트월의 인트린식 머슬들입니다. 이중 혈관과 신경의 주행과 관계가 큰 인터코스탈 머슬을 제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이 머슬들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 방향으로 바깥 갈비 사이근, external intercostal muscle, 속 갈비 사이근, internal intercostal muscle, 그리고 맨속 갈비 사이근 해서 innermost intercostal muscle의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의 수, 즉 12개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들은 11쌍이 있어야 정상인데 innermost intercostal muscle의 경우에는 때때로 없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더 깊은 부위인 엔도토레식 페시아와 섞이거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대체적으로 말할 때 이는 곳, 네, 오리진은 립 1에서부터 립 11, 네, 첫 번째 립에서부터 11번째 립까지가 되겠고 닿는 곳, 인서션은 두 번째 립, 립 2에서부터 립 12, 네, 12번째 갈비뼈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바깥 사이 갈비근,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은 들이쉴 때 관여를 하고, 속갈비 사이근은, 즉, internal intercostal muscle은 강제로 내쉴 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내쉴 때는 근육의 작용 없이 그냥 일래스틱한 무브먼트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External intercostal muscle과 internal intercostal muscle의 파이버들은 그 주행 방향이 서로 반대이지만 innermost intercostal muscle은 internal intercostal muscle과 방향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internal intercostal muscle과 innermost intercostal muscle 사이에는 nerve, artery, vein의 neurovascular bundle이 지나갑니다. intercostal space 위 rib의 아래쪽에는 costal groove라고 해서 온폭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intercostal vein, intercostal artery, intercostal nerve가 있습니다. 이 배열 순서 VAN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한편 collateral branch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역시 internal intercostal과 innermost intercostal 사이에 위치하지만 intercostal space의 아래쪽, 즉 리버의 위에 위치하면서 그 순서가 서로 반대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nerve, artery, vein의 순서로 주행을 하죠. 내친 김에 다른 intrinsic muscles of chest wall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ansversus thoracis muscle입니다. 네, 이 muscle은 다른 이름으로 triangularis sternae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thoracic cage의 안쪽에 위치한 근육입니다. 보통 굉장히 얇은데 운동선수의 경우는 간혹 두껍기도 합니다.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코스탈 카틀리지와 스터넘의 바디 하부 그리고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후면에서 오리진하고 상측방으로 주행해서 두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갈비뼈의 인터널 서피스의 정지, 인서션 합니다. 작용은 갈비뼈나 코스탈 카틀리지를 디프레스 하는 것인데요.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큰 역할은 없는 편이고 오히려 토라식 케이지를 파리에탈 플루라와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코스탈리스입니다. 네, 서브코스탈레스는 그 이름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단수형이었다면 서브코스탈리스라고 해서 LIS로 끝나야지 되겠죠. Muscular and aponeurotic fasciculi로 되어 있다고 표현되는데 후흉벽, 흉벽이 뒤쪽에 internal surface에 조금 발달해 있습니다. 대개 갈비뼈의 안쪽에서 기시해서 두 개나 세 개 아래 갈비뼈, 역시 안쪽에 갈비뼈 앵글 부위에 insertion 합니다. 갈비뼈를 디프레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베이토레스 코스타룸입니다. 네, 이 머슬은 12쌍이 존재하는데요. 토레식 우월의 익스터널 서피스에서 위치해서 강력한 다발을 이루는 편이죠. 있는 곳은 CV, 네, Cervical Vertebra 7, 네, 7번째 목뼈 경추에서부터 TV11, 네, 토레식 볼테브라 11번째까지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 기시를 하고요. 정지는 바로 아래쪽 리버의 수피리어 서피스로서 정확하게는 리버의 튜버클과 앵글 사이에 정지합니다. 위 8개 다발은 다발 자체가 하나이지만 아래 4개의 머슬은 다발이 2개여서 바로 아래가 아닌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립에 부착하는 긴 다발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 립에 부착하는 전자를 레베이토레스 코스타룸 브레비라고 하는 반면에 두 개 아래에 부착하는 후자를 레베이토레스 코스타룸 롱가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립을 엘리베이션 하는데 과거에는 이들이 강한 인스피레이션을 할 때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벤틸레이션보다는 볼테브랄 칼럼의 로테이션이나 레터럴 플렉션을 돕는 게 주요 역할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체스트월의 인트린식 머슬로 세레이터스 포스테리어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등 근육을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스터널리스 머슬은 펙토럴리스 메이저나 렉터스 에브도미니스의 아나토믹 베리에이션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초급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의 동맥혈 공급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합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의 동맥혈 공급을 담당하는 것은 인터코스탈 아터리입니다. 이들은 신체의 전면에 있냐 후면에 있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어나스토모시스를 하는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와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 소스 아터리가 서로 다릅니다. 엔테리 엔터코스탈 아터리는 인터널 토라식 아터리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다 보니까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브랜치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상부 5개에서 6개 사이의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는 인터널 토라식 아터리의 브랜치로부터 나오는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동맥혈을 공급받습니다. 인터널 토라식 아터리는 머리 및 목 해부학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퍼스트 파트로서 클라비클의 스터널 엔드 상방 2cm 정도에서부터 분지되어 나와서 여섯 번째 코스탈 카틀리지 부분까지 스터넘의 가쪽 1c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측성으로 하방주행하게 되는데 더 아래쪽에서는 이 아터리가 수피리어 에피게스트릭 아터리와 무스클로 프레닉 아터리로 양분되어서 내려갑니다. 이때 후자인 무스클로 프레닉 아터리가 나머지 더 아래쪽의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이 엔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퍼포레이팅 브랜치를 내서 펙토랄리스 메이저를 뚫고 가슴 앞 피부에 있는 큐테니어스 브랜치로 동맥혈을 공급하게 됩니다. 무스클로 프레닉 아터리는 인터널 토레식 아터리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점점 가늘어지는 편인데 하측방으로 주행합니다. 참고로 이 아터리는 페리카디움에도 브랜치를 내고 있죠. 한편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첫 두 개의 경우에는 수프림 인터코스탈 아터리로 불리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코스토 서비컬 트렁크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나머지 아홉 개의 경우는 매우 굵은 토레식 에올타, 네, 앱도미널 에올타로 들어가기 이전 그 위에서 나오는 아오틱 아치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 굵은 아테리에서부터 직접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아올틱 인터코스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레식 아올타 자체가 중심선에서 약간 좌측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테리의 경우 오른쪽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가 왼쪽보다 살짝 더 깁니다.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바로 등 뒤쪽으로 도잘 브랜치를 내고요. 이 브랜치는 다시 미디얼 도잘 무스클로 큐테니어스 브랜치 그리고 레터럴 무스클로 큐테니어스 브랜치를 내죠. 이때 무스클로 큐테니어스라는 용어는 그냥 큐테니어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브랜치들은 등 쪽의 피부와 근육에 동맥혈을 공급하죠. 한편 파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따라서 체스트 월의 옆과 앞쪽으로 주행하다가 옆쪽에서 레터럴 큐테니어스 브랜치를 내는데 체스트 월 측벽 피부에 엔테리어 레이머스와 파스테리어 레이머스를 분지해서 그 부위에 동맥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인터코스탈 머슬들을 설명할 때 나온 것처럼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콜레터럴 브랜치를 내서 리브의 상방을 지나다니는 베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의 신경 지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척수신경, 스파이널 러브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바로 가슴벽 부위의 신경 지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수의 앞불, 벤트럴 혼 쪽의 운동신경과 뒷불, 도잘 혼 쪽의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이 있는데 목신경에서부터 꼬리신경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총 31쌍이 존재하고 목 부분부터 엉치 부분까지 세로로 길게 척줄을 따라서 분포합니다. 어른의 경우 척수의 길이는 척주의 길이보다도 짧아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척수신경 뿌리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이것은 성장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신경 해부학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해부학적으로는 8쌍의 목신경, 보통 C1에서부터 C8로 쓰는 것이고요. 12쌍의 가슴신경, T1에서부터 T12, 그리고 5쌍의 허리신경, L1에서부터 L5, 그리고 5쌍의 엉치신경, S1에서부터 S5, 그리고 꼬리신경 한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척수신경은 등의 피부와 깊은 층의 근육을 지배하는 뒷가지인 파스테리어 레이머스, 혹은 도잘 레이머스, 그리고 팔, 다리 및 등을 제외한 몸통을 지배하는 앞가지인 엔테리어 레이머스, 벤트럴 레이머스로 나누게 되죠. 네, 이제 다시 가슴벽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역시 이 척수신경의 뒷가지와 앞가지가 나뉘게 되는데요. 앞서 나왔던 인터코스탈 아터리와 동행하는 인터코스탈 너브는 기본적으로는 T1에서부터 T11에 해당되는 토래식 스파이널 너브의 앞가지들입니다. 네, 다시 말해 가슴신경 11쌍이 해당되고 이 중에서 앞가지들이라는 것이죠. 네. 이 부위에서 뒷가지는 가쪽까지 레터럴 브랜치와 안쪽까지 미디얼 브랜치로 나누고 등쪽 부위를 지배하게 됩니다. 앞가지는 다시 가쪽 가슴 피부가 진 레터럴 큐테니어스 브랜치 오브 토렉스와 앞가슴 피부가 진 엔테리어 큐테니어스 브랜치 오브 토렉스로 나뉘게 되고 전자는 다시 앞가지 엔테리어 브랜치와 뒷가지 파스테리어 브랜치 그리고 후자는 다시 가쪽까지 레터럴 브랜치와 미디얼 브랜치로 나뉘어서 각각 분포하는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스파이널 로브의 수준에 따라서 아래쪽은 토레이코 앱도미널 인터코스탈 러브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